애조로 노형 교차로 인근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죠. 교통체증을 피해 갓길로 주행하는 차량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갓길 주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치경찰이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갓길로 주행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몰리면서 상습 정체 구간인 애조로. 차가 막히기 시작하자 오토바이 한 대가 방향을 바꿔 갓길로 진입하고 이내 자치경찰 단속에 적발됩니다. 갓길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구역으로 긴급 차량만 주행할 수 있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이 홍보와 단속에 나서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갓길로 주행하는 차량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자치경찰이 직접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72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애조로 노형교차로 부근 약 450m 구간에 2대의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무인 단속 장비를 이용해 갓길로 불법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해당 구간에서 갓길로 주행하다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한 번의 촬영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길 가장자리 구역 불법 운행 단속을 위한 무인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도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무인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갓길에서의 얌체 운전이 사라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